자, 예, 이 볼입니다. 136m. 진짜. 어우, 나이스. 네, 괜찮아. 네. 바람이 약간 흥겨. 지금 이렇게 잘 놓쳤어요. 네. 이 봇이 요렇게 나야 되는데, 요거보다 더 깊이 나오면 이제 힘으로 찍은 거예요. 네. 긴 채들이 특히 많이 땅을. 예, 네, 그러니까 요즘 탁, 이상하게. 탁 놓치면 되는데, 네. 아까 저 우리 우드 칠 때처럼 탁 놓치는 임팩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임팩을 자꾸 기억을. 네. 사실 요즘 이제 긴 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아이언 위주로 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골프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놓치시면 네. 무조건 우드고 다 맞아요. 긴 채. 네. 네. 자, 그 놓치세요. 아마 저 제일 어려운 내리막 슬라이스 라인. 네. 여기 이제 내리막 슬라이스 라인인데요. 네. 이게 뭐 아예나 뭐 7번 이상 뭐 7번, 6번, 5번 뭐 이로 칠 때는 좀 네. 슬라이스가 나도 네네. 요건 지금 몇 도십니까? 56도요. 그러니까 56도 칠 때는 그렇게 차이 없어요. 슬라이스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몸을 많이 이렇게 안 쓰시면 돼요. 예? 아, 이런 건 슬라이스, 짧은 건 슬라이스 안 그렇죠, 안 나죠. 예, 아니, 안 납니다. 나이스 원. 네, 오늘 됐지만. 네.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꾸 이렇게. 요 오각형에도 돼요, 손이. 손이 하면 어디로 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돼도. 조금? 네, 이렇게 피지 마시고, 이렇게 돼도 관계없어요. 그립 잡고 가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 이러면 좋죠. 본인 기분은 지금 일할 거예요, 이렇게. 네, 맞아요. 네, 한번 이러고 한번 해보세요. 일하이에서. 네, 일하이에서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쳐볼게요. 아니,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연습이니까 어때요? 예? 네? 똑같아요? 이렇게. 네? 아, 좋다, 좋다. 그러면 아예 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바로 올리서 치세요. 난 지금이 좋아요. 훨씬 부드러워요. 자. 지금이 훨씬 부드러워요. 아니, 네. 나중에 화면 한번 봐보세요. 처음 거하고 지금 거하고. 어디에서 얼마나 편한지. 예. 네. 자, 여기서 아까 59m 뒷바람 좀 있거든요. 네. 내가 맞추고 이 티가 안 맞더라도 네. 내가 맞고 이 티 날린다 생각하세요. 네. 공 위치가 또 왼발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시죠. 조금만 오른쪽 보셔도 돼요. 그렇죠. 오케이. 갑니다, 이제. 예. 네. 오, 잘 쳤다. 굿 터치. 지금 터치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맞으면 공이 작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껏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들었나 봐요. 그럼요. 확실하게 이제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을 이제까지 이 채가 안 된 게 처음 이렇게 들은 거예요. 네. 맞고 나면 골프는요, 무조건 노티로 치는 샷은 맞고 나면 낮게 가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연습하실 때 네. 이렇게 치시면 네. 거리도 훨씬 더 멀리 가고 네. 맞는 감도 좋고요. 스핀도 잘 걸려요. 네. 그래서 사실 아마추어 골프 분들이 이제 그 아이언샷이 잘 안 되시고 탑빙 나고 거리 안 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그 터치감도 좋아지고 거리가 날 겁니다. 좋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예.